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은 매년 늘어나는 마약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남교육청 유해약물 피해 예방 교육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교육청은 매년 기본 계획을 수립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실태 조사를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전남교육청은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